안녕하세요. 소울오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전문 업체에서 제작한 턴테이블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판매가 약 20만 원 근처의 제품들 중 가장 뛰어난 엔저 EZ-C TV100BT USB 블루투스 턴테이블입니다. 오디오 전문 업체 제품 기준 올 화이트 컬러 턴테이블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이고, 블루투스 송신, USB 메모리, LP 음원 녹음 기능도 있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오라이트 컬러의 크기도 비교적 아담하고 모든 모서리를 곡선으로 처리하여 귀여운 디자인도 매력적입니다. 본 제품의 장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현재 전문 업체의 제품 기준 가장 저렴한 턴테이블은 오디오 테크니카사의 AT-LP60X이고 판매가는 약 18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 제품과 동일하게 블루투스 수신 기능이 있고 올 화이트 컬러인 오디오 테크니카사의 AT-LP60SBT WW 모델의 판매가는 약 30만 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AT-LP60하고는 약 2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고, 경쟁 제품이라 할수 있는 AT-LP60SBT WW와는 약 10만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만 원만 추가하면 본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서 판매가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올화이트 컬러의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턴테이블 시장에 화이트 컬러 대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이트 컬러 턴테이블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LP를 즐기는 젊은 인구가 폭증하면서 음질만큼이나 디자인을 중요시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 제작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화이트 컬러 생산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화이트 컬러 턴테이블 품귀 현상이 생겼습니다. 현재 전문 업체 기준 가장 저렴한 화이트 컬러 턴테이블이 바로 본 제품 엔저 EZ-TV100BT 블루투스 턴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던 화이트 컬러 턴테이블을 전문 업체 제품으로 약 2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블루투스 송신 기능입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처럼 대략 한 3만 원 정도 하는 블루투스 송신기를 추가하시면 포노앰프가 내장된 모든 턴테이블은 블루투스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원도 부담스러운 금액대이기 때문에 3만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케이블을 교체해서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엔저 EZ-TV100BT USB 모델은 블루투스 송신 기능이 있어 추가 제품 없이 블루투스 송신이 가능합니다. 오디오가 없으신 분들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LP를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오디오로 듣다 늦은 밤등 소음 문제로 LP 감상이 어려울 때만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투스라 음질 저하가 있기는 하지만은 뭐 이어폰과 헤드폰만의 장점인 세밀한 디테일이 있어서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엔저 EZ-TV100BT USB 제품에는 볼륨 조절 기능이 없어서 볼륨 조절 기능이 없는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폰은 고정된 볼륨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연결하는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테스트해본 다섯 제품들은 뭐 볼륨이 너무 작거나 크지 않고 뭐 그런 대로 적당해서 감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블루투스 스피커와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서 턴테이블과 블루투스 스피커가 조금 떨어져 있거나 다른 공간에 있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블루투스 기기들처럼 거리 제한은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기본으로 장착된 오디오 테크니카 AT-3600L 카트리지입니다. 비슷한 금액대의 엔트리급 턴테이블이라면 재질, 토남, 구동 방식 등은 원가 문제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급 턴테이블들은 카트리지에 의한 음질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엔저 EZ-TV100BT USB 블루투스 턴테이블은 성능을 인정받은 오디오 테크니카 AT-3600L 카트리지를 장착하여 동가격대에서 좋은 음질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LP 음원을 USB 메모리에 디지털 음원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엔저 EZ-TV100BT USB는 USB 메모리를 꽂아 LP 음원을 디지털 음원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서 직접 만든 LP 음원 디지털 컬렉션을 언제 어디서든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10만 원 정도의 금액대 제품에 이 기능이 있는 거는 전문 업체 제품 기준 엔저 EZ-TV100BT USB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MP3 음원으로 저장되고 당연히 USB 메모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장점은 포노앰프 내장과 오토스탑 기능입니다. 본 제품은 포노앰프가 내장되어 있어 포노앰프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앰프 또는 액티브 스피커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의 재생이 끝나면 자동으로 리턴해서 멈추는 오토스탑 기능도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 소개는 드렸지만 포노앰프 내장과 오토스탑 기능은 비슷한 금액대 제품들은 거의 모두 지니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장점은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인스톨을 다녀보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전압이 220V도 나오지 않는 곳도 있고 230V 가까이로 높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문제가 될 정도로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회전 속도가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 기능이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20만 원 금액의 제품에 회전 속도 기능이 있는 거는 조금은 고마운 오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 하단에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RPM 측정 어플을 사용해서 회전 속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기기를 좀 만지면은 고장을 내시는 마이너스의 손이시거나 뭐좀 귀차니즘에 빠지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단점도 말씀드려야겠죠. 가장 큰 단점은 모터 소음입니다. 제가 뭐 뽑기 운이 안 좋아서 이 제품만 유독 소음이 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제품이 이 정도의 소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경험해 본 수많은 턴테이블 중에서는 모터 소음이 가장 큰 제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주변 소음의 정도, 청취 거리 등 변수는 많고 제품 불량이라고 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가성비, 다양한 기능, 디자인 등돈 가격대에서는 분명 가장 뛰어난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보다 모터 소음의 단점을 더욱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구매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톤암 다운 속도입니다. 턴테이블을 사용하다 보면 너무 빠르게 톤암이 다운되면 퍽하는 노이즈가 크게 나기 때문에 다운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느린 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좀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저희 엄실장한테 보여줬더니 뭐 오늘 내로는 내려오는 거죠. 뭐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정도로 좀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일반 출력이 없는 점입니다. 약 20만 원 정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포노 앰프에 연결을 하시거나 포노 앰프가 내장된 앰프 또는 액티브 스피커에 연결할 경우가 드물기는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노 앰프가 내장된 거의 모든 턴테이블들은 내장된 포노 앰프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 별 문제는 되지 않지만, 다른 제품들은 모두 있는 기능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토 스탑, 블루투스 통신, USB 메모리 음원 저장, 회전 속도 조절까지 뭐좀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일반 턴테이블들에는 없는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왜 출력 셀렉터 기능은 제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엔저사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브랜드에서 20만 원에 이 제품이 나왔다면 바로 엔트리급 턴테이블 시장을 장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에서 이 제품이 나왔다면 오디오 테크니카 AT-LP60SBT WW처럼 최소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엔저사는 국내 하이파이 오디오 수입사들 중 탑이라 할수 있는 극동 음향의 협력 업체로 작년부터 가성비가 높은 턴테이블 그리고 뭐 다른 오디오 기기 제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턴테이블도 바로 엔저사의 제품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AS를 걱정하실 수 있는데 AS는 극동 음향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 음향은 수십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업체이고 기기 하나에 수억 원이 넘는 초하이엔드 브랜드인 CH를 대표로 제네바, 티악, 에소테릭, 티볼리 오디오 등 다수의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 수준의 AS까지는 아니지만 수입 하이파이 오디오를 기준으로 한다면 매우 우수한 AS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AS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전문 업체 턴테이블 제품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약 20만 원의 합리적인 금액과 올화이트 컬러, 그리고 비교적 아담하고 귀여운 디자인과 블루투스 송신, USB 메모리 음원 저장, 회전 속도 조절 등 다양한 기능과 오디오 테크니카사의 카트리지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음질 등 아주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는 엔저사의 EZ-TV100BT USB 블루투스 턴테이블을 소개드렸습니다. 모터 소음 문제 등몇 가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덮어주는 장점이 더 많은 제품입니다.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오디오 전문 업체의 올화이트 컬러, 그리고 블루투스 송신 기능이 있는 턴테이블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울 오디오 허민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